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.6% 증가한 3,5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조선을 제외한 주요 14대 품목의 수출이 모두 늘며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.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. 수입액은 26.2% 늘어난 3,606억 달러였습니다.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, 우리 돈 약 13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. 특히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적자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.